那我们来看一下第六章剧情。这个剧情可能会有点长，大概有一小时左右。어느 따스한 봄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가 퍽 귀여워 무슨 고민을 그리도 깊이 하느냐며 놀려보았다. 눈을 뜬 제자는 마침 손으로 떨어지는 꽃잎을 받아주고는 너스레 떨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찌 이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빙긋 웃는 그 얼굴이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꽃잎은 흩날려 떨어지기에 아름다운 법입니다. 他应该是用采取一种倒叙的一个手法，所以前面其实是一个渲染和映衬。하늘아래에불변하는것은아무것도없으니틀림없이거짓말쟁이입니다나또한영혼을맹세한기사였기에우린마주보며소리내어웃었다어느따스한따스한봄날이었다他这个樱花창원의도서관下落这个场景用的是谷歌动画圣瑞尼亚的骑士。圣瑞尼亚是勇士部落的一个遗迹，它是人类的王国。这个就是卢比安。
它这个动物叫地鼹鼠。它这种老鼠是可以挖那些隧道的。集体攀下，应该是在聊天吧，坐下来或者休息。啊，要去打猎。要去打猎。몇 년 전까진 이곳에서 어린 왕자. 他这个人就是西安列四世。훈련후에는종종함께도시를내려다보곤했는데석양에파묻힌왕궁의전경은너무나아름다워서가끔은두려워질정도였다왜냐면아름다운모든것이그러하듯수많은위대한왕국이그러했듯샤르니안또한언젠가는언젠가는인적없는폐허가되어슬슬히한때의영광만을추억하게될테니까요시안리에스시안리에스
三世他已经去世了，他是一个男的。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이곳에서 스승과 나누었던 대화가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뵙는 일인걸요. 거리낄 게 무엇이겠습니까? 你在旧的圣瑞尼亚家族任务里面可以看到的是先烈三世灵魂。 当时你需要集齐他那个帽子、上衣、裤子这些东西。 태아는 미쳤습니다. 그분이 보석에 얽힌 위험한 소문에 집착하게 된지 수년간 온 나라를 뒤져가며 온갖 사수를 연구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악마를 소환하고자 한다더군요. 국내에도 이미 소문이 바다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방관만 하다가 만약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 닥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의미 없겠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스승님, 저는 이 나라 샤레니안이 좋습니다. 설사 해륜의 오명을 쓰더라도 역사에는 권력에 미친 폭군으로 기록될지라도 그럼에도 지켜내고 싶은 지켜내야만 할 그런 나라입니다. 右边这位就是先烈三世。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찬탈자의 말로는 둘 중 하나지요. 죽거나 왕이 되거나. 스승님, 저는 초는就是你 나눈是我 왕자님, 이제 돌아가실 때입니다. 일이 끝난 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야말로 제 기사가 되어주세요. 돌아서는 그를 난 차마 불러세우지 못했다. 긴 정적 속에 담긴 의미를 뺏어 지워냈다. 죽거나 왕이 되거나 작아지는 그의 모습과 반대로 그의 그 말은 내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这个地图有点像以前圣瑞尼亚进去的第一个地图，就是那个待机室。 샤르니안을 지키는 것, 나의 맹세. 난 오직 그것만을 기억하기로 했다. 오직 그것만을. 일이 될 줄 알았다. 니놈이 호시탐탐 미자리를 노리고 있을 줄 알았어. 圣瑞尼亚三世，他现在应该在打仗。 파격이라니, 천인 공노할 놈.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디 순순히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부터 니놈을 궁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누누이 말해왔지. 니놈이 모든 걸 빼앗아 갈 거라고. 에? 아직도 그런.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진위대! 체니 대장은 어디 있느냐? 켈라드! 켈라드! 스승님이라면 당신이 직접 내치지 않았습니까? 반역죄를 씌워 처형하려는 것을 제가 가까스로 말했지. 명예 높던 그분이 이제는 낙제생들만 모아둔 허울뿐인 기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신이대! 켈라드는 어디 있느냐? 당장 이 오만방자한 놈을 베어버려라!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나. 체포해라! 그리고 보석을 찾아라! 所以他跟 隔壁一个男的应该是在讨论怎么进攻圣瑞尼亚。哎，精怪的那个前置效果。 这人是哈丁。对，虽然四世带兵进攻圣瑞尼亚，然后威胁了三世，但其实他们其实士兵也是损失不少。他这也。
骑士头盔就是进攻方，也就是三啊、也就是四式，然后里面的地图啊，包括那些防护兵，还有那个石像的那些怪物，其实都是他们这个城里面的。这里提醒一下，玩家这里的身份并不是他自己，而是代表他们的这个骑士，所以玩家的身份是骑士，是历史上的一位人物。哈基曼，但是参加你네还要去打怪。
艾里戈斯。악마여순순히지옥으로돌아가라에这希腊语吗뭐라는지도통모르겠군여기안그건모르겠고악마를끝장내는법은알지임무수행한다이몸은악마사냥꾼라이언이다然后它中间会有一段动画，因为如果你连不上去是没办法播放。你要看的话，是我 B 站上面有一部视频。이제세르니아네구이야现在圣瑞尼亚已经完了우리가시간我们的时间탁쳐탁쳐Thank you.
전세대로 영원히 왕국을 지켜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상념을 떨쳐냈다. 영원히 왕국을 지키라고? 그래,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바다. 지켜주지, 영원히. 又是这个希腊语。악마여순순히지옥으로他这个太阳的位置放的不对啊，我觉得他应该在这里放稍微高一点点，因为他卷轴，因为他是跟着卷轴一起动的，而且他这个太阳是前景效果，他应该放高一点点。圣瑞尼亚的四世，부디그때맹세대로哦不对，叫仙列四世，因为他叫仙伦，然后他的地图名叫仙伦尼亚。如果你是按中文名你去看的话，是看不出区别，但是你把它翻译成英文。他是 Sharon， 整个地图叫 Sharon 年，
也就是说圣瑞尼亚是香列他们这个家族的王国，是一个国家。先烈他们是掌权的人。然后这艾里戈斯，拔剑。他一拔剑把他吓到。背景有这个大雁飞的一个细节。여러가지방식으로시도는계속되었고우리는몇가지를깨닫게되었다첫째아무리빨리도착해도왕자를구할순없다왕자의상처는우리가시간을거스른시점보다도이전에생긴것이다둘째악마가저주의말을내뱉지못해도그것에관계없이저주는지속된다셋째악마에게도달하는시간이지체될수록놈은점점강해진다넷째놈의이름은에레고스듀나미스에레고스듀나미스这个就是西安列三世他倒下。
말을 내뱉은 직후 나는 후회했다. 언젠가 라는 말에서 희망보다는 불안해, 기쁨보다는 초조함을 먼저 느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단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두들 입을 다물어버렸다. 玩家就是贪真念，但是念是称呼的一个虚词，所以他就是贪真。이싸움얼마나남은것같습니까비전투원중에여자아이가하나있었습니다첫전투에선제가구했습니다35번째입니다꼬마를구하지못한횟수말입니다그35번동안매번무슨일이일어났을지자꾸만생각이떠오르는걸멈출수가없습니다이제악마와의전투에는꽤나적응이되었습니다만이것에도익숙해질지모르겠습니다선생님先烈四世하디는나는침묵했다대꾸할말을찾을수없기때문이다할수있는거라곤그저침묵뿐침묵이라그래그때도나는스승님저는적습입니다미치겠군자斗气士气잠깐씩돌아가면서눈을붙였으나큰도움은되지않았다사막한가운데서길을잃고갈증으로죽어가는이의혓바닥에고작물한방울떨어뜨리는격이었다수시로몰려드는악마들도문제였지만그보다정말로우리를괴롭히는것은저태양끝없이우리를따라오며절대로잠들지못하게만드는저태양이었다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은 후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레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귓가에 울리는 그 목소리는, 그 간절한 부름은 멈추지 않았다. 스승님, 비켜라! 그럴 순 없습니다. 너서 비키지 못할까? 저놈이 모조리 빼앗아갈 거야! 나라도, 루비안도! 루비안... 사사로이 검을 휘둘러 왕족을 살해하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 해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비켜라! 네 놈의 임무는 나를 지키는 것일까? 저는 지금 폐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왕족 사례는... 그래! 이젠 나 같은 건 왕도 아니라 그거냐! 저놈이, 저 근본도 모를 서자놈이 곧 왕이 될 거라 그 말이냐! 폐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병사들을 불러라! 이놈이 반역을! 반역을! 물러서십시오, 스승님. 이대로는 스승님과 저 모두 죽습니다. 他这个时间点应该是在很小的时候，就很久以前，你看，圣瑞，你这个四世还是很小的时候。 그럴 순 없습니다. 왕자님, 부디... 전 괜찮습니다. 샨리스스에게... 대신에 한 가지만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보석 비안을 지켜주... 아니야, 아니야. 그때 왕은, 폐하는 검을 내리치지 못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왕자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왕자, 에테르. 아, 왕자. 아닙니다. 저는 왕자님, 절대로 당신을. 왕자님, 왕자.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我还以为是圣女. 그때 당신을 찾아간 이유. 왕의 찬탈자의 말로는 둘 중 하나지요. 죽거나 왕이 되거나. 스승님, 저는
장님들 완자라. 旁边这些都是石像鬼。 이미 수십 번을 싸워온 상대인 만큼 전투는 수월하다. 패고 또 뺀다. 그러나 아무리 격렬히 몸을 움직여도 그 꿈은, 그 광경은, 그 목소리는 도무지 지워지질 않았다. 玩家是扮演这个人，他扮演这些骑士的团长，就他这个人是队长，然后玩家在扮演这个人。 끝없는 피로가 모두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모두 변해가기 시작했다. 하디는 서슴없이 적의 등을 찌르게 되었다. 아이는 때때로 적에게 필요 이상의 마법을 퍼붓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화살은 더 이상 빗나가지 않았지만 그만큼 아슬아슬해졌다. 에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변함없는 것은 퀘이그뿐이었다. 왜냐면 그는 스승님. 幽灵状的四世 저를 또 한 번 이루셨군요.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알고 계셨잖습니까? 제가 하려던 말도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리란 것도. 아니야, 왕이 천탈자의 말로는 둘 중 하나지요. 죽거나 왕이 되거나. 스승님, 저는. 저는就是你，스승님就是指那个三世。 그만 안 돼.
哎，啊，不是三世，是这个人。나도 두렵습니다그러니부디저를지켜주십시오왕자님저는왕자님왕子왕子陛下你怎么样스승님부디저를지켜주십시오그것이당신이지키던왕에게검을겨누는일일지라도그것이당신의맹세를당신의긍지를저버리는일일지라도왕국이아니라당신이사랑하는일을위해단한번만검을들어주십시오그만스승님저는두렵습니다당신은침묵하셨습니다알량한긍지가위선이자기기만이스승님께는더중요했기때문입니다보세요당신의침묵이그방관이어떤결과를낳았는지아니야나는똑똑히기억하세요수천수만번을반복한다해도당신은아무것도돌이킬수없습니다스승님 미안합니다什么부디그때의맹세안녕하세요메이플스토리입니다잠시후오후20분부터야15분아야维护分频道维护10到19频道维护没有新职业啊名字대로반드시等会儿还有十分钟要维护一下단원들은이제서로를의심하기시작했다그리고어째서싸우는지조차망각한채마치분풀이하듯악마를향해검을휘둘러댔다아마그쯤부터였던것같다나는어렴풋이느끼고있었다머지않아이들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这是科威格，他倒下了。啊不，是那个红发那个人。 这红发的那个人，艾德啊，这个人叫艾德。 애들은 결국 일어서지 못했다. 그의 공백으로 싸움은 점차 버거워졌고 그것은 단원들의, 특히 아인의 전사로 이어졌다. 대략 10여 번, 시간을 더 거스른 후 애들은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 하딘의 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라이온은 활쏘기를 주저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이는 웃기 시작했다. 결국 한계의 다다름을 직감했다. 이제 앞으로 며칠이나 더 이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내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부디 부디 그때 맹세대로 맹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검이 흔들렸다, 하딘. 들었습니까? 비명 소리였습니다. 하딘, 검이 흔들렸다. 놈의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부터 해라. 비명 소리 분명합니다. 이건 에드. 에드가 분명해. 무슨 소리를 대지? 에드는 살아있어.
아니, 헤드는 참사했나? 설마 또 나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 나야. 내가 그랬어. 안 되겠군. 어서 끝내지 않으면. 라이언이었어. 라이언의 화살이었어. 내 어깨를 관통했어. 내가 그랬다고? 환각? 이건 모두 같은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환각은 환각이서 여보想遇的 살릴 수 있어. 잘 봐. 단장의 손에. 저건 루비안. 날 살릴 수 있어, 아인. 나를. 헤드. 아이드. 단장님 현재가려. 루비안을 죽은이도 살릴 수 있다는 루비안을. 루비안现在散发着一种气息。 이미 늦었나? 그래, 루비안이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루비안으로 애들을 살려주세요. 아니야, 소녀를 살려야 돼. 그 소녀는 벌써 몇 번이지? 비명소리가 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린 꼭 왕을 살려야 돼. 그가 악마를 소환해서 놈을 다시 지옥에 쳐넣는 법도, 이 저주를 끝내는 법도 그가 알고 있을 거야. 루비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 못한다. 왜지? 왜 못하겠다는 거야? 아, 그렇군. 왕자 때문이지? 당신이 사랑하는 왕자, 그 왕자를 살려야 하니까! 그렇지 않다. 거짓말쟁이! 전부터 쭉 의심스러웠어. 왕자에게 맹세했잖아. 왕자를 되살리겠다고, 루비안을 사용해서 그를 지키겠다고. 사레니안의 수호 같은 건 다 집어치워. 저자는 결국 왕자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거야. 그래, 그래서였어. 그래서 당신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다들 기억하지 못하는군. 몇 번이나 말했을 거다. 왕자에게 내가 한 맹세는. 비명이 사라지질 않아. 소녀가. 처치해라. 모두. 무병을 깨져버려. 왜? 설마 처음부터? 所有人的倒下. 그렇단 맹세는? 왕자와의 맹세는 그를 되살리기로 한 게 아니었나? 这是克威格，他现在还变成尸。 好像散发着一种灵气。他물러서십시오
이대로는 스승님과 저 모두 죽습니다. 그럴 수는... 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제 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스승님께서 샤레니안을 지켜주십시오. 최후의 최후까지 샤레니안의 백성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왕자님, 맹세하겠습니다. 왕자는 가능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루비안을 부숴달라고 했다. 그래야 또 다른 미친 놈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갈라드. 그런 것도 모르고. 저 갈라드 역시 왕자 정在 扮演. 他们是这几个骑士的一个团的一个队长。 미안해, 미안해. 哎, 1小时40分, 在20到29线, 还有维护。 후회하십니까? 还有15分钟, 后面这条线在维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척할 이유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이젠 정말 나 하나뿐. 아니, 허상인 당신과 둘인가? 허상이라. 스승님은 악마를 만나기 전에도 허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상과 실제를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쓰러진 쪽이 허상일지 아니면 멀쩡히 선 제가 허상일지 아니면 어쩌면 전사한 부하들도 어쩌면 왕도 어쩌면 이 샤레니안도 어쩌면 스승님 본인도 모두 허상일지 모릅니다. 스승님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 스승님, 하늘을 보십시오. 햇머리가? 저주의 당사자들이 사라지며 저주가 약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 허상의 경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허상? 어떤 허상 말입니까? 전사한 그녀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요. 에레고스 듀나미스. 그의 권능은 허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껏 악마는 시간을 돌려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처럼 현실의 샤레니아를 그대로 복제한 이 세계 속에 말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진짜 샤레니아는... 스승님께서 싸우고 또 싸우는 동안 현실에서도 시간은 착실히 흘렀습니다.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에레고스가 소환된 바로 그날 샤리니아는 멸망했습니다. 그조차 결국은 모험가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에레고스만이 홀로 남아 보석을 지키고 있지요. 루비안을 지킨다. 그게 왕과 에르고스와의 계약 조건이었으니까요. 바보 같은 소리. 그따위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나? 거짓말이야. 당장 꺼져라, 이 허상!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기억납니다. 스승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 말입니다. 他们俩现原本是同盟，现在又要互相残杀。 스승님,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찌 이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당신께선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스승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꽃잎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샤레니안도 필멸의 존재였기에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담. 대체 난 대체 지금껏 뭘 위해? 뭘 위한 싸움이었지? 아딘, 나인, 라이언, 퀸크, 에드. 우리 뭘 위해? 그날의 맹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약속했던 맹세 말입니다. 맹세. 최후의 최후까지 샤레니안의 백성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을 지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있습니다. 샤레니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루비안으로 기사단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루비안으로 스승님 당신이 하셨던 영원한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원한 맹세를. 아, 가이저 회화. 그렇게 된 거라네. 지금 가이저在倒叙 去回顾他之前的一段对话. 허상의 세계를 빠져나와 보니 에레고스 듀나미스, 이 끔찍한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허무할 정도로 쉽게 쓰러지더군.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말이야. 자, 약속대로 이제 루비안을 받아주게나. 그대들이 바라던 루비안, 영생이라네. 아, 他们 受到 루비안의 영향, 他们 要 변成 精怪. 아,
莫卡丁。 卡里安，朱拉，朱拉利，然后 CQ 五九，CK57，然后普雷德。레드 그리고 다이어 다 쓰지 꾸리고 그 라우 타 쓰지 변청 타 쓰지 변청 던카이 던카이 然后他这个西安列四世变成了白魔法师，这就是白魔法师的由来。 가끔은 위대하신 분의 의중을 전망하니까 수천 수만 번의 전투와 수천 수만 번의 맹세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영혼이 재련된 것은 알겠는데 거기다가 초월의 힘까지 섞어 말 그대로 괴물을 만들다니 저런 맹목적인 꼭두각시가 대체 왜 필요한 거지?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Where? 간단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죠. 응? 모든 걸 예견하시는 검은 마법사님께서 저런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검은 마법사님. 거꾸로 그만큼이나 강력한 적이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대체 어떤 자일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강력한 적이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글쎄요, 뭐였더라? 멍청하긴.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을 진짜 충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나저나 악마라는 것들도 생각보다 쓸만하군. 현실과 똑같은 가짜 세계를 만드는 힘이라. 아주 재미있어. 西安列四世跟凯拉德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가 퍽 귀여워 무슨 고민을 그리도 깊이 하느냐며 놀려보았다 눈을 뜬 제자는 마침 손 위로 떨어지는 꽃잎을 받아주고는 너스레 떨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찌 이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빙긋 웃는 그 얼굴이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나도 모르게 미소지었다. 꽃잎은 흩날려 떨어지기에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말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에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또한 영혼을 맹세한 기사였기에 우린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어느 따스한 따스한 봄날이었다. 好了，这个次元图书馆第六章。 这是他的奖励，这个称号叫圣瑞尼亚的骑士，它是全属性 4点 HP MP 1170，然后防御力85，还送了一个椅子。他就是卡拉德抱着圣瑞。应该叫香列四世。那就这样子。